지금부터 도도랑 짧은 영상을 길게 만드는 것을 분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짧은 영상을 길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실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갤러리 안에 짧은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블루에서 짧은 영상, 긴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블루, 요 블루 어플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블루 안에 들어왔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라고 있죠? 요 새 프로젝트를 꼭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갤러리 안에 있는 짧은 영상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찾으셔서요,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도는 이것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옆에 빨간 버튼 하나 있어요. 자, 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고라는 메시지가 하나 뜰 건데 본인의 갤러리에서 사진 지우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십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설정 안으로 들어왔고요. 설정,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화면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 화면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16대 9 유튜브에 들어갈 거니까요. 16대 9에 선택을 합니다. 16대 9, 16대 9에서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생성하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하기에 클릭을 해봅니다. 요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꼭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된 영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선택된 영상이 들어왔고요. 이 영상은 1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짧은 겁니다. 자, 어디서 보이느냐 하면 여기 10초짜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영상은 10초짜리라는 거예요. 자, 요 10초짜리를 영상을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있는데 요쪽 라인을 타임라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타임라인을 움직여 보시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고요. 요 빨간 선, 여기 빨간 선이 있는 곳에서 항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타임라인을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영상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놓고요. 지금은 짧은 영상, 가지고 온 짧은 영상을 긴 영상을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잘 봐주세요. 오른쪽 끝에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여기를 꾹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저기 위에 위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중 선택이라고 써있고 여기에 이렇게 녹색 선이 이렇게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래쪽에는 복제라고 써있는 요게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삭제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잠시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숫자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1. 자,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고요. 아래쪽에 복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복제를 꼭 눌러주세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개가 더 만들어졌고요. 요 안에 숫자는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내용이죠. 자, 아래쪽에 복제 버튼을 또 꾹 눌러주도록 하세요. 여기를 꾹 누르십니다. 또 누르시면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 하나 지우시려면 요거를 지우고 싶으시다 하면 자, 요거를 지우시고 싶으시다 하면 아래쪽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10개를 이렇게 받았어요. 10개를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런 체크 버튼이 있는데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편집 화면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 모두 이렇게 10개를 복제를 했고요. 이 복제한 것을 편집 화면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체크 버튼을 꼭 누르십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아까 10초밖에 안 되는 것이요.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길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10초짜리를 1분 45초로 바꿨어요. 이렇게 길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영상을 길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죠. 자,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신 거고요. 같은 영상을 되돌이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출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위쪽에 보시면 추출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아래쪽에 또 있죠? 추출하기라고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를 추출하기를 꼭 누르셔서 저장을 해봅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짧은 영상이 긴 영상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 긴 영상을 본인들이 쓰시고 싶으신 곳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